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시겠죠, 뭐. 예. 하이. 안녕하세요. 아, 수평 안 맞네. 진짜 너무 거슬리잖아. 수평을 맞을 생각을 안 해, 얘가. 잠깐만요. 어우씨. 됐나? 됐어? 됐죠? 됐어. 이건 각도가 안 맞네. 들어오시려면 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네, 비앱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좀 어색하고, 얘가 지금 밖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조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네, 비업을 시작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생일입니다. 사실 저 항상 이제 생일 때문에 이제 듣는 노래가 있어요. 예, 이걸 딱 틀어야 돼요. 예, 이제 왜 안 나올까? 자, 그렇지. 이런 노래 안 나와.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일이라 켰고요. 일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몇 시에요, 거기? 몇 시긴 지금? 8시. 저희는 방금 밥을 먹고 지금 이제 뮤직데이 생중계가 있어서 뮤직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냄준이. Happy birthday to you. 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여하튼! 우리 나중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방탄 친구들이 마침 일하는 김에 옆에서 같이 케이크 갖다 줬어요. 일하는 김에라니요. 지민, 앤 정국, 앤 제이호. 나머지 애들 어디 갔어요? 나머지 자식들 어디 갔어요? 나머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인정. 지금 필요하니까. 남준 생일 축하해. 여러분 생일 축하해. 아, 우리 생일, 생일인데 같이 있네, 그래도. 이 조합은 오랜만인 것 같아.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bro. 아, 여보. 앉아. 그래, 네 VM이니까.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근데 이 형. 우리 그의 생일에 이별 노래를 들어요. 아,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 아, 우리 남자 VM을 위해서. 아, 애들이 네. 어제 이제 딱 12시가 됐을 때 같이 있어서 되게 축하를. 아, 우리 재용 씨가 또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줬죠. 아, 너 덕분에 내가 12시가 된 거야. 아, 이게 진짜 아무도 모르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일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정말 너희들밖에 없다. 축하해요. 아, 너무 네, 축하한다. 뭐야? 정국아, 너밖에 없어. 니다. 니다. 행복하게 보내라. 그래. 당근한테. 참 맞아. 아, 행복하리다. 너 행복하리다. 자, 우리 빨라주자. 그래. 네. 부이 아미 사랑하리다. 아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내 생각. 찌찌 찌. 오, 아미 잘해봤네. 아, 형. 눈이 빨개요. 찌 여기 자국 뭐야, 이거 찌. 빨개. 칭찬 뭐야, 칭찬 뭐야. 형
그럼 침 닦았어요? 오케이. 침 안 흘렸어. 형, 정을 안쓰니까 생일 노래 한번 불러. 오케이, 생일 노래 한번 불러줘요. 형, 형 혼자서. 야, 예, 잠깐만. 자, 여러분들, 뒤통수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뒤통수.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커플 시켰어? 누가 이렇게 생겼어? 뒤통수 마치 디톡스. 오케이. 남자 생일 축하한다. 그래 형 고마워요 형. 노래 한번 불러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우리 배창이 형님. 아 우리 배창이 형님 오셨네요. 맞나? 맞나? 그 맞아 맞아 맞아. 짜잔. 이게 맞는 노래지만. 안 끝나 안 끝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아빠. 얘들아 생일 축하해. 잘하고. 고마워. 그래. 가 얘들아. 하트. 아미 여러분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아미 여러분들. This is for you.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파가 들어갑니다. 아유. 와, 이 와중에 진영 과자 챙겨가요. 형, 맛있게 먹어요. 고맙다. 예. 나밖에 없어. 지금 디톡스 됐대. 아미, 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대 디톡스, 마치 디톡스. 케이크 먹다 나면 좀 갖고 오고. 아유. 이따 먹어요, 형. 예, 정말 스펙터클 하십니다, 그죠? 예. 폭풍의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예, 뭐. 허니야 돌려라. 아 죄송해. 제가 지금 방금 잠금을 눌러버려가지고 아직 갤럭시를 너무 오래 썼나봐요. 네. 자. 네 맞아요. 네 애들이 생일 축하를 해줬고 저희 지금 뮤직데이 오전 스케줄을 마치고 지금 뮤직데이를 하러 기다리고 있고 멤버들이 지금 밖에서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요즘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인터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 좀 하려고 켰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일단 아예 감사합니다. 와 이게 여기서 키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 작업실에서 했을 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여기서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네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기 좀 하다가 갈게요. 요즘 있는 일들이나 막 그런 얘기 좀 하다가 갈게요. 우선 생일 저는 이제 아마 9시, 10시까지 여기서 이제 스케줄을 하다가 이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집에 가서 이제 뭐, 그죠? 예, 밥 먹어야죠. 가족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잠깐이지만. 그렇습니다. 같이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정말 가장 큰 선물인 핫백 1위 정말 연장 받아서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축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뭐 카톡도 너무 많이 오고 친구들 옛날 뭐 은사님들 진짜 뭐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진솔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쪼개서 좀 키자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 맞아요. 그거 회원님인가? 그거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저 거의 모든 이제 뭔가 팬분들 사이에 뭔가가 돈다 이러면 이제 알려주는 친구가 있는데 몇 명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뭐 그 친구 알려줘서 보니까 그 캡처가 아주 절묘하게 됐더라고,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봤는데, 대충 봤는데, 아무튼 운동 얘기를 이제 제가 해명을 좀 하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사실은 진짜 트레이너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비웃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한 지 한 두 달 됐어요. 한 주 4회에서 많으면 6회 정도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필라테스는 안 하고요. 필라테스는 이제 안 하고 있고 웨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데뷔 사실 전에는 좀 운동을 해서 이제 좀 재미를 붙였었어요. 웨이트 원래. 근데 이제 그 바벨 프레스라고 이제 바벨 그 빈 그 킨 큰 바를 이제 들어서 이제 프레스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바벨 프레스를 이제 좀 무게가 붙어서 아, 70kg 정도? 그 당시 제가 무게보다 많은 무게죠. 70kg를 하다가 바벨이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뒤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약간 어깨를 좀 약간 다쳐가지고
그 회전근개 쪽이 조금 다쳐서 그때 이후로 좀 제가 막 어깨 돌리고 이런 습관이 좀 있잖아요.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깨 돌리는 습관이 좀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어깨를 다쳐서 제가 사실은 웨이트를 해서 좀 몸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놓고 있다가 한 이제 6개월 전부터 이제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제 27이고 이래서 이제 좀 그 회사 같이 하시는 트레이너 형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좀 했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회복을 이제 어깨나 회전근개 쪽이 안 좋아지면 그 근처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제 잡아줘야 돼요. 광배랑 이런 쪽 그 주변 근육들을 이제 강화시켜서 그 안 좋아진 부분들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푸쉬업이나 이런 걸 하중이 걸리는 운동을 잘 못해서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해야지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주 1회 정도씩 6개월 전부터 하다가 주 2회로 늘리고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3회에서 4회, 5회로 늘리는데 이제 한 4달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근 2달 동안은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이제야 조금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됐다라는 정도고 정말 사실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별다른 진전. 몸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 진짜 조금이고 여기서 지방 다 걷어내면 네, 별거 없다는 거. 그래서 제 몸이 사실 좋아진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열심히 해서 내년 한 초반 중반쯤은 조금 달라진 걸 만들고 싶어요. 지방도 좀 걷어내보고 해서 약간 좀 더 뭔가 체격은 있지만 좀 날렵한 몸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 두 달 동안 이제 거의 매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몸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안 커요. 왜냐면 막 할 때 이제 막 펌핑이 됐다가도 다음 한 3시간 지나면 이제 다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아이고, 백만 뭐지 저건? 처음 보는 불꽃놀이 같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정말 그 매일매일 제가 아직은 정말 초보지만 뭔가 열심히 해서 좀 내년 한 초중반쯤에는 조금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고 운동 얘기가 이제 많이 저도 들어와가지고 그 트레이너 형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동기부여라고 아시죠 여러분? 강제로 뭔가 이제 남준씨 열심히 하셔야겠던데요? 인터넷 보니까 뭐 난리 났던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남준씨 열심히 하겠어요 오늘 두 세트 더 합시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다른 루틴으로 하는데 매일 고립 운동만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둔해집니다. 사이즈는 커질 수 있지만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분할이라고 약간 크로스핏처럼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버피랑 뭐 막 사족보행 사족보행이 진짜 좋아요. 이게 기어다니는 거 그런 거 이제 버피랑 이런 거 섞어서 조금 더 몸의 텐션을 유지하려고 춤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안 받으려고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요즘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동 얘기만 한 10분 했네요. 예. 그러고 또 뭔 얘기 하면 좋지. 새 앨범 얘기 좀 할까요? 네, 새 앨범 얘기. 또 최근 파신 물건 파산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최근 파산한 물건이라 제가 아직 파산은 안 했는데 뭐 부신 건 많죠 뭐 덤벨을 이제 제 발등에다 찍는다는 그런 행동은 이제 가끔은 하고는 있어요. 네, 뭐 소소하게나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네, 그러고 이제 새 앨범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많이 돼가고 있고 좀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뭔가 되게 옛날 생각하면서 와 그렇지 이렇게 되게 즐겁게 했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특히나 이제 아, 이 여타 멤버들의 이 참여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별다른 스포를 하기에는 이제 제 입이 이제 약간 지금 달싹 옴삭달싹 못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뱉을지 위험해요. 조심해 너. 말을 조심해야 돼. 입을 이제 스포를 조심하는 그런 행동 차원에서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 그런 애들이 무진장 많이 참여했다. 네, 그 정도만 스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아 남편 좋죠. 내 편남편 그쵸. You think you coming back to Saudi Arabia one day? One day, of course.
생일 축하드리고, 와, 생일 축하하신다고 너무. 사실은 생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좀 스스로 좀 무뎌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감사하다고, 그 사람 만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고 나와주셔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먼저 드리고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겹쳐서 되게 특별했던 것 같고, 사실 요즘 굉장히 좀 필요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하면서 저희도 많이 프로모도 추가되고 여러분들 인터뷰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 필요했는데, 정말 좋은 일로 인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처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잭이라 힘들 땐 외치세요. 잭이라 관심 있는 작품이라 요즘 그림도 뭐 계속, 제가 요즘 그림책밖에 안 읽어요. 집에 가면 이제 무조건 책부터 적고 있는데 거의 뭐 그림이나 미술사 책, 그리고 소설도 이제 그렇다고 좀 안 읽으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소설도 읽고 있는데, 소설은 많이 잘 안 읽고. 근데 역시 문학작품을 좀 읽어야 계속 그 작사적인 감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 김일환 선생님의 비행운을 읽었고요. 그리고 천명관 선생님의 고래 읽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마음의 준비만 한 달째 삼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한국도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로 되게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미역국, 아 미역국 많이 먹었어요. 뉴스 비하인드, 뉴스 비하인드라, 뉴스 비하인드. 뉴스 때 그때 이미 다생충계가 돼가지고 되게 좀 많이 떨렸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막 계속 손도 가만히 못 두고. 사실은 어쨌든 뭔가 그런 데 가면 특히 뭔가 좀 잘, 제가 뭔가 어쨌든 좀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걸 제가 많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좀 누가 되지 않으려고 팀에 좀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긴장을 좀 해야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긴장을 하는 게 예전처럼 막 부자연스럽지는 않고 오히려 긴장을 해서 그냥 나를 좀 이렇게 가다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긴장하지 마 그러면서 의식하는 것도 별로. 아, 네, 회원님 시리즈는 그거 저도 알아요. 네, 이렇게 나온 거 할 때 이따맣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뭐 제가 같이 제 몸이 막 두 배로 커져서 그 막 팔뚝이 막 이만해진 게 아니고, 그 마침 입었던 안에 이너티 사이즈가 조금 작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팔뚝이 이제 두 배가 되고 있는 그런 착시현상이고, 여러분 저는 제 몸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냥 헬린이라는 점, 네, 아 명심 드리고 싶네요. 네, 명심 드리고 싶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사이다 청귤 복숭아, 전 당연히 청귤이죠. 네. If you have any questions, just ask me and I'll answer and then I'll leave. 뭐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듣고 싶었던 얘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30분 될 때까지 말씀 그 같이 얘기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력이 안 좋아졌나? 요즘 노래, 요즘 무슨 노래 들었더라. 요즘 요즘 들었던 노래, 요즘 진짜 제가 진짜 나이가 먹는지 옛날 노래를 겁나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밥 딜런 노래 들었고, 그 다음에 나스, 네, 제 아이돌 나스 앨범이 나왔습니다. 나스 앨범 King's Disease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M의 Refrain, 이 앨범 좋고요. 아, 이 노래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옥희님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인 윤영근 선생님을 이제 테마로 한 앨범이 나왔어요. 제목이 윤영근, 앨범 제목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것도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랑 저희 가사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정바비 형님의
이제 가을방학님들의 세상은 한 장의 손수건 앨범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가을방학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어렸을 때 바랐던 거라서 더 좋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소라 선생님 눈썹달도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네요. 요새 저희 거 하느라고 그렇게 막 많이 드지는 못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데 무슨 운동이 제일 좋나요? 사실 다이어트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은 그냥 먹는 걸 줄이고 많이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짱. 파란 머리 비하인드. 아, 사실 제가 파란 머리를 제가 다이너마이트 이제 컨셉이 좀 상큼하니까 염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서 추천받았던 게 이제 되게 애쉬블루 같은 색이어서 원래는 약간 그 채도가 좀 빠진 약간 그 청색 쪽빛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염색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탈색을 한 5번 정도 했고 염색을 추가로 한 3번 정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 두피랑 이제 그런 게 강철이에요 부모님 덕분에. 그래서 아프진 않았으나 어쨌든 색이 처음엔 잘 안 나와서 이래저래 기복을 거치다가 나온 색깔. 아무튼 파란색 이런 거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세요. 네, 머리 다 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막 정국이 막 이런 것처럼 막 머리 묶어보고 싶고 막 파마도 해보고 싶은데 늘 이제 제 머리 제가 이제 머리를 질려서 머리를 가만 못 놔두니까 맨날 다 머리가 상해 있어서 파마를 못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염색과 탈색을 몇 번 한 이 머리 상태에서 파마 들어가면 바로 머리가 녹아버립니다. 인더숲에서 다리? 제가 다리를 그때 뭔가 그랬었나 뭐 운동하다가 좀 아마 까불다가 오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은 전혀 괜찮습니다. My legs are totally fine right now. So no worries. 당장 어제만 해도 다이너마이트 쳤는데요? 책? 책 안 한 지 오래된 습관? 아, 옛날에는 그 손목을 막 이렇게 막 돌렸어요. 이렇게 꺾고 그랬는데. 어우, 지금 소리, 어우, 소리 쩔죠? 예스. 쾌감, 쾌감. 네, 인더숲 잘 보고 있고, 제가 평소에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잘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이 m learning Korean like a turtle. 아...at least turtle has legs. I mean, they can swim in the water. For me, when I started to learn English, I felt like I was like... stone. 스톤 which who gotta move. It's somebody gotta move it. 자, 네. 코로나 없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아, 글쎄요. 진짜 많이 가고 싶죠. 일단 뭐 사실 코로나가 없으면 글쎄요. 일단 미술관들 가고 싶고 제가 파리 오르세를 못 가봐서 제가 좋아하는 화가들 다 거기 있는데 오르세부터 좀 가보고 싶고 너무 많죠 사실 가보고 싶은데 하, 진짜 진짜 많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찍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갈 거고 또 앨범도 나오고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면서 글쎄요 그냥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네, 지금은 그것만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런 데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추천하죠. 굿플레이스 꼭 보세요. 넷플릭스 굿플레이스 너무 재밌고 너무 저는 참고로 일주일 만에 시즌 4개 다 봤습니다. 네 스케줄 한번 다 봤어요. Good place, you gotta watch the good place on Netflix.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꼭 만납시다. 당연하죠. Let's meet after Corona. This pandemic, hug each other.
look at each other's eyes, do some make some noise stuff, lally. 저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소리를 드립니다.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 바쁘지만 여러분 덕분에 너무 특별한 생일이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제 안부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여전히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각기 놓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으신 게 있다고 믿고 꼭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안 다해도 지금은 사실은 버티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때니까 꼭 우리 나아지기를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이 겨울을 한번 뚫고 봄날로 같이 갑시다. Take my hand. Let's go to the spring day. Thank you for all the love for my birthday and all the congratulations, and I'm so blessed and I feel so lucky to have all of this. I think it's like over than my, it's more than I deserve, over my worth and destiny. But still, I'm so appreciate all of this. Thank you very much. And now leave for the makeup and 그리고 오늘은 운동 쉬고 내일 할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하세요. 안녕, 저 가보겠습니다. Bye! Thank you for everything for my birthday.